저는 전민재라고 하고요. 데이터를 다른 매체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별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. 별미로서의 아세안을 인식을 했었는데요.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 국가들을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, 자연스럽게.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인이 올린 아세안 음식 이미지들을 다 수집했고요.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들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한 영상이 이제 바닥에 쏘여진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. 비아세안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세안 음식을 이제 알고리즘으로서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접근했던 거거든요. 이 10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만 우리가 과연 그 국가의 어떤 문화나 국가적인 이미지를 인식한다라는 게 올바른가? 약간 그런 관점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